오늘은 예수님의 보혈 아홉 번째입니다. 기도문과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처음부터 또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수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이건 나중에 좀 더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요즘 와서 좀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걸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걸 돌아보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소요리 문답 공부나 교리 공부였습니다.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잘 이렇게 핵심 정리 잘 정리해놓고 하나의 관점을 갖고 성경 전반적인 것들을 풀어놓는 것이라 나름대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관점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봐도 그 하나의 관점으로 전체가 풀리는 거죠. 예를 들면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에 굉장히 또 예정,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관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감리교회는 인간의 의지, 인간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성결교는 뭐에 관심 있을까요?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침례교는 뭐에 관심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 다 틀린 게 아니라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관점 안에서도 전체가 다 꿰지긴 하는데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교리로 공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계속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한국교회를 대표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 대표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너무 쉽게 가르치느라고 핵심 요약 체크만 가르쳤더니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냐? 성경, 우리는 계속 구원에 관심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말씀을 그렇게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많은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양심이 깨끗해졌던. 양심 얘기하면 무슨 세상의 교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주제가 되냐.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구속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이런 양심에 대한 것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별로 찾아본 지가 없고 또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도 없는데 왜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자,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 성전을 짓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 여정, 이것보다 더 제가 보기에 큰 그림, 그리고 더 성경의 맥락을 더 온전하게 잡아주는 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로 지어져 간다. 에베소 2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짓고 잘 짓세.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잘 짓자.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임하세요 그러면 훅 임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툭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정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져야 할지를 조심스럽게 그 터가 어떠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저어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초와도 같은 거죠.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럼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집을 짓는다니까 위부터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집은 지으려면 기초부터 잘 닦아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파야 되는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혼 그러면 이게 또 추상적 개념이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양심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편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누가 살펴요? 양심이 살핍니다. 내 영이 살핀다. 물론 뭐 맞아요. 그런데 영이 어떻게 살피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속사람을 누가 살펴요? 양심이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만들었을 때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양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 도덕적인 삶,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옳은 삶을 살아야지. 이거를 알 수 있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그 의지를 자꾸 일으키는 것. 이게 다 양심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내 마음을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세상의 교훈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이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약에는 양심에 대한 단어가 나오질 않는데 신약에는 30번 나옵니다. 이 양심이 갖고 있는 역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 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랑 선한 양심을 갖는 거랑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는 훨씬 더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어진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럽게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이걸 막 비방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요? 평가할 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으로 했는가 이걸 본다. 우리 속 깊은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제가 국가 변혁과 도시 변혁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 그러세요? 커지려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아, 사람이 다 높아지고 싶죠. 유명해지고. 저는 그런 거 싫을 테니까요. 근데 나중에 뭘로 이렇게 확인하겠어요? 내 안에 진정한 무슨 양심으로 시작했느냐 이거죠. 속에 막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아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다 탄로가 나겠죠. 그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겠죠.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뭘 따라 섬겼어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막 초자연적으로 막 기적행하면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러면 오 그래 뭐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양심이 갖고 있는 기능, 로마서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예. 하나님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을 이걸 이방 땅끝까지 다 전하길 원했는데 전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니까 계명이 없으니까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옳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됐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하고 같다는 거예요. 죄가 없, 아니, 법이 없었을 때는 이런 걸 해도 죄인지 아닌지 구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딱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고 증명해 주죠. 그 기능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 옛자도 못 들고 죽은 저 막 밀림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 뭐 북극 남극에 사는 사람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들어본 사람은 그거 못 받지 않겠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변증학하면 꼭 나오는 얘기죠. 이수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이런 거. 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에 그 얘기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적용돼요? 율법이요. 율법. 법을 양심이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원래 하나님이 지음받았던 양심의 원래 기능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말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신약 성경은 오히려 더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양심이 갖고 있는 기능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자책한 나 자신을 스스로 자책한다. 이게 뭘까요? 양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사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해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왜? 법이 있으면 그것을 나를 정지하는데 거기에 내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뭘 알려줘요? 율법과 같이 우리 안에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게 모르니까, 아니야, 너 뭐 똑같아. 너도 그런 안 좋은 마음의 동기에서 한 거잖아. 이게 죄야. 그럴 때, 아니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그 죄냐 선이냐의 악이냐 선이냐의 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진실된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내 양심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도 내 안에서 증명해요. 너 꺼리낌이 없다. 왜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오죠. 이 죄책감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양심의 기능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성령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변호하고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계속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이 양심이 뭐였죠? 로마서 9, 10, 11장.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동족은 이거에 대해서 내 양심이 계속 진짜 내가 심한 말로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나의 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지금 유대인에게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양심이 증명하고 성령이 증명한다. 그러면 가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있는 내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성령께서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으로 보면. 그게 내 진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느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지금 양심의 기능이 살아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여기 좀 말이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단념하거나 우리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뭐 보혈기도가 중요합니다. 보혈기도 하십시오. 이럴 때 거짓말로 하거나 막 공갈 협박하거나 보혈기도 안 하면 죽어. 지옥 못 가. 아, 지옥 못 가?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왜 그런지 자꾸 말씀을 설명해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게. 그리고 성경을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이나 제가 여기다 막 이렇게 거짓 논리로,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스스로, 양심이요, 스스로. 우리가 보통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스스로 하느냐, 원해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차이 이렇게 보잖아요. 군대에서 순종 잘합니까? 복종 잘합니까? 복종 잘하죠. 그때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죠? 내가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양심은 어떤 기능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하게 하는 기능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양심으로. 여러분 제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줘! 협박하지 마시고 생존을 위기로 성경을 읽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이 살아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또 이 양심은 거짓 없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양심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양심이 어떻게 다시 기능을 살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했던 건 뭐죠? 그 양심을 더 죄책감을 주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더 주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양심에 죄책감을 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길을 모르니까 그 양심이 점점 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마비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굳어지고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심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양심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된 게 이제 치유 사역할 때 좀 이렇게 이것저것 배우니까 아, 양심의 기능이 사이렌이다.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딱 들어오면 경고가 울리게, 사이렌이 삐용삐용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죄와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사이렌이 울려갖고 네, 우리를 하면 경고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이렌이 너무 자주 울리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이렌을 소리가 안 나게 그냥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안 울려. 어, 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편한 건 편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둠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는 어둠에 아예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들어와도 사이렌이 안 울려요. 이게 죄인지 어둠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의 기능이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없애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자꾸 양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죄책감을 더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코 생명을 다시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치유와 관련돼서 보통 이렇게 야단치고 혼낼 때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거 잘못이 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는 것과 그의 죄책감을 확 집어넣는 것과는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네가 주님을 섬긴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한 양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헬라식 영성의 위험성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으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이 땅에 그리스도에 살 수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알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내주하시는 것과 나타나는 것. 방향성 차이라고 많이 드렸죠.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도구라 그랬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도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그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은사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꾸 자기가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 죄책감을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내 죄책감을 확 태워갖고 그냥 그런 죄책감이 싹 없어져서 되는 그래서 막 은사를 구하는 그게 해결점인 것 같은데 연결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은사는 은사고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는 건 정말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내 은사가 내 양심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은 양심이고 은사는 은사인 거죠.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막 믿음이 은사가 엄청 많은데 양심이 굳어 있고 그리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은사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기독교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예언해 줬는데 봉투 내놔 이렇게 봉투 열렸네 뭐 이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애써서 수고해 줬는데. 뭐 축사 사역을 해주고 뭘 해줬는데 대가를 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양심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아 은사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은사가 많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은사가 많은 걸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많은데 이기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양심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아예 접근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뜸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이게 지금 구약의 제사 동물의 피와 연결돼서 하는 신약의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는 뭐였어요? 동물의 피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전에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 이 세 개가 아주 핵심적입니다. 히브리서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 이게 다 무엇으로 된 것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제사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어둠의 문제, 죄 문제, 죄 문제의 사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사하기 위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갖고 제사드림으로 그 죄를 깨끗게 해줬는데, 이게 원형이 아니라 이건 모형이었다고. 더 실제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이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제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화목케 될 수 있다. 화목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이렌이 울릴 때가 좋아요? 안 울릴 때가 좋아요? 울릴 때가 편하세요? 안 울릴 때가 편하세요? 네, 안 울릴 때가 편하죠.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자꾸 울리면 아, 귀찮잖아요. 막. 저희 교회도 이제 이, 뭐죠? 이게 무슨 장치라 하죠? 불나면 화재경보기. 1층에 있거든요. 어떨 때마다 삐! 계속 울려요. 삐! 울려요. 가서 이제 다시 전원하고도 확인해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아니네. 좀 있으면 또 삐! 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전원을 꺼버려요. 울리지 않게 전원을 꺼버려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원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랬더니 이게 또 계속 울리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화재 경보기를 온전하게 하고 그 원인이 됐던 거를 치료해야죠. 원인이 됐던 거를. 귀찮다고 전원을 꺼버려요. 귀찮다고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게 곤란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장, 15절, 7장 25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가 히브리서를 또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옛 계획 아래에 있는 대상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했다면 그분의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풀이해서 자기 몸을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 단번, 영원하지만 한 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른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주님의 치료책이었다고요. 완벽한 치료책이요. 그 치료책을 내려놓고 왜 자꾸 옛날 식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왜 서론을 얘기했냐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양심은 여전히 고장나 있는데 구원받은 걸로 난 됐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고 반의 반반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저는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진짜 반에 반.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식물인간 돼서 그 식물인간 생태로 평생을 살다가 하는 그러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이 힘든 세상 살며 뭐해 내가 식물인간으로 80살래 이러고 그냥 살아버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그 화목 제물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고도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케 하셔서 그 화목케 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예수님 원하신 거죠. 우린 자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그 화목 제물을 또다시 어떻게 또 피를 사용하냐고 자꾸 이런 이상한 제가 교회에다 막 있는 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잖아요. 요즘에 비닐하우스 식당에서 많이 뭐 난로 피고 막 고구마 구워먹고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잘 안 하시죠? 주일만 있으셔서. 그 난로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지저분해지면 안 돼. 떼지 마. 여기다 쓰지 마. 이럴까요? 아니겠죠.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만들어 놓고 세팅하신 분이 더 기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지 마. 가만 놔뒀다가 내 구원 받을 때만 사용하고 주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웃지도 않으시네요.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왜 하셨을까요? 다시 14절 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깨끗하게 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려고요. 뭘 어떻게 섬겨요? 그러면 또 우리 인간식으로 하지 말고 창세기 1장 28절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가 깨끗게 되어서 믿음으로 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전에는 내 죄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다가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 빛을 전하고 그걸 살아내기 위해 갖는 힘듦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우리도 이게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쭉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한다 그러면 오전에 찬양했던 거 생각하니까 찬양은 뭘 해야 돼요? 리듬과 음정과 화음으로 이렇게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좀 박자가 틀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들이 다시 다 하나님과 반대로 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었어요. 그럼 주일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이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시록 22장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네. 다시 저주가 없어요. 저주 그러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그 저주가 다시는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요. 물론 종들이 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좀 우리가 뭐 좀 섬겨볼까 그러면 어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몰라서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한 대 더 학생이 맞으면 때릴 수는 없고 가진 것 갖고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럴 사람이네 이 사람. 아는 것 갖고 섬기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섬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근거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뭐 가진 거 많은 거 많이 아는 거 많이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이 완전함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 막 주님과 함께 너무 즐거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난 네가 제일 좋다 이러는 거예요. 막 가진 게 많은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그거 관리하려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갖고 나한테 오는 시간이 별로 없어. 사람이 난 네가 너무 좋다 이거죠. 네. 여러분 많이 갖고 싶으세요? 조금 갖고 싶으세요? 주여 시험해 주시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 그 깨끗게 정결되어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세요. 제가 요즘에 아들 박사님 얘기를 좀 덜 했는데 시간이 돼서 그분이 무소유로 사시잖아요. 가진 게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부러워요. 가진 게 없다니까요. 슬리퍼 한 짝, 신발 사시사철 그 한 짝 갖고 사세요. 우리 막 불쌍히 열리잖아요. 사주려면 싫어하세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이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 우리의 죽어있는 행실이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실로 다시 살려내세요. 제사장으로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셔서 이 땅에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아버지가 원하는 목적을 내가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다담이 얘기하겠지만 지성소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가게도 하시고 종들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저한테 올라오실까요?